아메리카. 늑대레온 미니카. 뒷모습. 늑대레온 미니카. 늑대레온의 손톱. 부. 손톱. 3단 합체를 해요. 짠. 늑대레온의 미니카. 합체. 멋있다. 짠. 뼈다귀 표창을 짠. 주머니에 뼈다귀 표창을 가지고 있어요. 짠. 뼈다귀는 심심할 때 집어넣을게요. 지금은 멋있는 늑대레온 미니카로 할게요. 늑대레온 미니카. 늑대레온의 뼈다귀 표창. 나는 늑대레온. 필요한 색종이는 방구이모 미니카 기본 사이즈. 길쭉한 색종이가 필요해요. 길쭉한 색종이 20cm 색종이 파란색 한 장, 파란색 한 장, 얼굴의 밑에 부분에 흐린 하늘색 한 장. 총 3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3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길쭉한 색종이 20cm 색종이에요. 그럼 20cm 색종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란색 색종이를 준비해서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펴가지고 색종이를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가위를 가지고 색종이를 반으로 자를게요. 가위 자를 때 손 다치지 않게 조심히 자르세요. 색종이를 반으로 잘랐으면 흰색이 보이게 하고 테이프로 붙일게요. 테이프로 반만 붙여서 여기 살짝 한쪽만 살짝 붙인 다음에 이렇게 다른 한쪽을 살살 붙여서 이어주고 필요없는 테이프는 잘라서 버릴게요. 이쪽도. 그러면은 길게 만들어졌으면 자를 가지고 10cm 되는 부분을 지금 테이프를 붙인 그 테이프 그 정 가운데 선에다가 딱 맞춰서 10cm 왼쪽으로 10cm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10cm 떨어진 곳에 표시를 해준 다음에요. 지금 표시한 선에 잘 맞춰서 선을 그어주고 이쪽도 표시한 선에 잘 맞춰서 선을 그어줄게요.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양쪽에 하나씩 선을 그었으면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서 버릴게요. 선 그려놓은 곳을 잘라서 버리고 다른 쪽도 선 그려놓은 쪽을 잘라서 필요 없는 쪽은 버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완성이에요.
20cm, 가로 20cm 길이의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 볼게요. 파란색 두 장, 하늘색 한 장, 총 세 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파란색, 우선 양 끝에 X표를 만들어 줄게요. 세모 접기를 한번 하고, 또 동시에 이쪽도 세모 접기를 할게요. 세모 접기. 이렇게 만들었으면 펴서 지금 접은 반대편으로 또 세모 접기를 해서 X표를 만들게요. 세모 접기. 이쪽도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펴주세요. 양쪽 끝에 X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보조선을 접을 건데요. 보조선은 항상 뒤집어서 보조선 접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하고 X표를 중심에 딱 맞춰서 가로로 보조선을 하나 접고요. 이쪽도 X표의 중심을 지나가는 보조선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접었으면 보조선이기 때문에 펴주세요. 딱 이렇게 펴서 흰색이 보이게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세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테이블 위에 놓고 일자 부분은 이 손으로 잡아서 안으로 이렇게 모아서 다른 쪽 손으로 꽉 눌러주면 세모가 접어져요. 이쪽도 일자 부분을 가운데로 모아주고 반대편 손으로 꽉 눌러주면 세모가 접어져요. 세모 두 개, 세모 이렇게 접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려서 드라큘라 이빨을 접어줄게요. 이렇게 위로 드라큘라 이빨을 접어주고요. 다시 이렇게 펴주세요. 펴서 이쪽에 위, 아래에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고요. 이쪽도 접었으면 위쪽도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늑대 레온의 미니카의 앞쪽을 접을 건데 여기 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중심선을 하나 접어주려고 이렇게 위로 한번 접었다가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여기에 선이 생겨요. 그럼 이 선에 맞춰가지고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 위에 세모도 여기 중심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는 거예요. 우선 이걸 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한번 접어봐 주세요.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다시 덮은 다음에 잘 맞춰서 자연스럽게 잘 맞춰서 이렇게 꽉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기 흰색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흰색 부분 안에 손가락을 넣고 펴주면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줄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이 흰색을 손가락을 넣어서 펴주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펴주세요. 펴주면서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완성! 뒷모습 늑대 레온의 얼굴 본체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귀, 눈, 눈썹을 만들어 볼게요. 완성된 걸 여기 두고 또 동일한 색상 파란색을 한 장 준비해서 늑대 레온의 눈썹, 눈, 귀, 얼굴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양 끝에 X표를 만들어 줄게요. 세모를 한번 접고 이쪽도 동시에 세모를 한번 접을게요. 펴서 반대 방향으로 또 세모를 한번 접고 이쪽도 반대 방향으로 세모를 또 한번 접어서 X표를 만들게요. 양 끝에 X표가 만들어졌으면 보조선 접기. 보조선은 뒤로 돌려서 보조선을 접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고 X표가 있는 중심에 잘 맞춰서 가로로 보조선을 하나 접고 이렇게 또 돌려가지고 X표가 있는 중심에 딱 맞춰서 가로로 한번 접어주고요. 이렇게 됐죠? 이건 보조선 접기니까 원래 있었던 대로 이렇게 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흰색이 보이게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주세요. 여기까지가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일자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안으로 모아주고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접어져요. 다시 해볼게요. 일자 부분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고 반대 손으로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세모 세번 이렇게 했으면 이제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드라큘라의 이빨 접기 이렇게 위로 드라큘라의 이빨을 접었으면 이 상태에서 흰색이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에 맞춰서 그 상태 그대로 해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 중심선, 가운데 중심선에 이 선을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접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돌려서 다시 한번 똑같이 이렇게 드라큘라의 이빨이 됐잖아요. 흰색이 보이게 이렇게 두고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펴줘 보세요.
펴줬으면 중심선에 맞춰서 지금 접은 선을 중심선 지금 접은 선 지금 접은 선을 이렇게 중심선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이건 뒷모습이에요. 그다음에 돌려서 앞으로 해주고 이렇게 두고 이 삼각형을 반반 이렇게 접어서 위로 올렸다 다시 내려주고 이것도 위로 이렇게 올렸다 다시 내려주세요. 여기 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펴주세요. 이걸 다 폈죠?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막 접힌 선이 있고 다 여기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세모를 잠깐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 부분을 꽃가의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접어줄 건데 여기 접혀있는 선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까지만 살짝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피고 이쪽도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꽃가의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접어줄 건데요. 여기 접혀져 있는 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접혀져 있는 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거기까지만 대충 그 선까지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지금 접은 세모 다시 원상태로 위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밑에 쪽을 똑같이 접을게요. 이 세모를 잠시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세워서 할게요. 이쪽에도 선을 하나 접어줘야 돼요. 중심에 맞춰서 꽃가의 삼각형을 접어주는데 여기 접혀져 있는 선까지 다시 펴주고 밑에 쪽도 중심 선에 맞춰서 꽃가의 삼각형을 하나 접어줄 건데요. 여기 접혀져 있는 선 끝부분까지만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일단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세모도 원상태로 다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원상태로.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접은 선이 이렇게 양쪽 끝에 V자로 이렇게 접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원상태로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접어놓고 다시 해볼게요. 아까 했었잖아요. 어떻게 했죠? 드라큘라 이빨을 접고 흰색 부분을 한번 밑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고 펴서 중심선에 맞춰서 지금 접은 선을 이렇게 가져가서 눌러 접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려서 다시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드라큘라 이빨로 접고 드라큘라 이빨 이 흰색 부분 여기에 맞춰서 반으로 접고 다 펴봐주세요.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지금 접은 선을 이렇게 끌고 올라가서 중심에 맞춰서 접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워보세요. 이렇게 세우면 조금 전에 접은 선이 살짝 V자로 살짝 보이죠? 그 선에 맞춰서 뒤로 꺾어서 접어주세요. 여기도 지금 선이 하나 있어요. 살짝 그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이렇게 밑에 쪽으로
세모를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로 돌려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도 V로 된 선이 살짝 보여요. 그걸 접어서 뾰족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 또 접힌 선 그대로, 접힌 선 그대로 접어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뾰족하게 된 거예요. 뾰족. 이렇게. 거의 완성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밑에 부분은, 밑에 뾰족한 부분은 가만히 놔두고 위에 것만 접으면 끝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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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딱 그 중간 정도에 딱 접힌다고 생각하고 뒤로 이렇게 접어서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접는 거예요. 그때 뒤로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딱 막혀있는 부분부터 접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잡고 이 세모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꺾어서 접을 건데요. 뾰족하게 여기가 튀어나오게. 다시 보세요. 삼각형 이 부분을 뒤로 이렇게 꺾어서 여기가 삐쩍하게 튀어나오면 돼요. 그때 여기 접혀져 있는 이 선이랑 여기 선의 중간 딱 반 정도에 접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삐쩍하게 튀어나오고 완성. 예,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초록색 쓰다 남은 거 못 쓰는 연두색으로 눈을 만들게요. 눈은 쉬워요. 이렇게 두고 여기 위아래가 있는데 똑같은 크기인데 이거 하나가 1.8cm예요. 1.8 여기가 이 네모가 1.8cm예요. 그래서 연두색에 1.8cm에 표시를 해서 여기가 1.8이에요. 1.8이 꼭 중요하진 않지만 대충 1.8cm 두께로 하나를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풀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1.8 7.5 7.5cm, 1.8cm. 눈 안 만들고 싶으면 안 만들어도 돼요. 1.8cm, 7.5cm. 반으로 접어서요. 여기를, 끝에를, 세모를 조금 잘라서 버려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로 붙이는 거예요. 못 쓰는 종이에다가 지금 자른 눈을 놔두고 풀로 붙일게요. 풀로 붙여서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해서 아래 칸에다가 연두색을 붙일게요. 이렇게 완성. 그 다음에 처음
처음에 접은 본체를 열어서 여기 이 뒷부분에 여기 세모 날개에다가 색종이를 붙여줄게요. 필요 없는 하늘색 쓰다 남은 거 여기 네모의 뾰족한 부분을 풀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일게요. 잘 보세요. 필요 없는 종이에다가 하늘색 눈썹을 뾰족한 부분에 풀을 붙여서 여기에다가 이 날개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줘서 이 세모 부분에 붙여주고 뒤로 돌리면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가위로 자를게요. 여기 눈썹 하늘색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못 쓰는 종이에다가 지금 쓰다 남은 하늘색 이쪽 뾰족한 부분에다가 풀을 바를게요. 뾰족한 부분에다가 또 풀을 발라서 여기 뾰족한 부분에 풀을 발랐거든요. 이제 이쪽 날개 여기 부분에다가 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세모 부분에다가 하늘색을 붙이는 거예요. 뒤로 돌려서 필요 없는 흰색을 잘라서 이렇게 하늘색 두 개를 붙인 거예요. 풀로.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네 개를 여기 사이에 두고 넣어서 위에서 덮어서 앞에 꼬끌 삼각형을 여기 살짝 들어서 넣고 밑에 쪽도 살짝 들어서 넣을게요. 완성! 늑대 레온 미니카 눈썹 눈 멋있다. 이제 앞에 있는 합체하는 앞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하늘색 마지막 한 장 하늘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양 끝에 X표를 만들게요. 세모를 한번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냥 펴서 또 반대쪽으로도 세모를 다시 한번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쪽도 세모를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펴서 보조선을 접을 건데요. 보조선은 뒤로 이렇게 돌려서 보조선 접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하고 X표의 중심에 딱 맞춰서 가로로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 돌려서 또 여기 X표, X표의 중심에 딱 맞게 또 가로로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펴주세요. 펴서 다시 원상태로 흰색이 보이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일자 일자 선을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위에서
꽝 눌러주세요. 이쪽도 일자선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생겨요. 세모 이렇게 접었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뒤로 이렇게 돌려서 드라큘라의 이빨을 접어주세요. 드라큘라의 이빨. 그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 이제 이렇게 돌릴게요. 여기 앞에 접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로 이렇게 한번 접어줬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이 밑에 부분을 접으려고 해요. 이 세모를 잠깐 이쪽으로 밑으로 내리고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똑같이 접을게요. 세모를 잠깐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둔 다음에 이 밑에 쪽에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세모를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펴주세요. 오징어. 그 다음에 이 앞에를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 위쪽도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을 건데 우선 이걸 펴가지고 한번 이렇게 접어서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이렇게 닫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접었으면 다시 펴주세요. 그리고 이 앞에 꽃갈 삼각형 말고 밑에 것도 잠시 펴주세요. 이렇게 다 폈으면 이제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쪽은 앞에 오징어처럼 접었는데 뒤쪽도 이제 접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접을 건데 여기 앞에 빼쪽하게 하고 여기 이 흰색의 제일 끝에 부분 제일 뾰족한 부분은 여기 접힌 선이 있잖아요. 그 접힌 선이랑 정확히 일치가 되게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 하얀색 제일 위에 뾰족한 부분이 세로로 내려온 접힌 선이랑 일치했어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펴서 지금 접은 그 선에 맞춰서 이쪽으로 이렇게 작은 꽃갈 삼각형을 접힌 선에 맞춰서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 상태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 뒤쪽에 이 부분을 꽃갈 삼각형을 접을 건데 뾰족하게 시작해가지고 이쪽 이거는 흰색 세모의 제일 뾰족한 부분이 여기 밑에 접힌 선 세로 접힌 선이랑 딱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꽃갈 삼각형을 딱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이 부분 지금 접힌 선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작은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 작은 꽃갈 삼각형. 지금 접은 선에 일치하게 일자로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원 상태로 있었던 대로 접어주는 거예요. 꽃갈 삼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조금 전에 앞에 오징어 부분 접었던 이 꽃갈 삼각형을 폈잖아요. 다시 접혀있던 선 그대로 접어주는 거예요. 이쪽도 잠시 펴둔 거니까 다시 원 상태로 접힌 선 그대로 밑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여기 접힌 선 그대로, 여기 접어놓은 선 그대로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앞에 이렇게 맞추고 들어서 이 사이에 넣어주고 얘도 들어서 이 사이에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짠! 여기 이 세모 삼각형, 꽃갈 삼각형 사이에다가 그때 레온의 미니카를 합체를 시키는데 여기 뾰족한 부분 앞에 코에 이 사이 부분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을 사이에 넣어줘서 합체. 짠! 늑대레온의 미니카. 늑대레온의 눈썹. 눈은 굳이 안 붙여도 돼요. 여기 코, 검정색 코, 코도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뒷모습. 짠. 합체. 짠. 여기 뾰족한 날개가 위로 올라오는 게 더 멋있어요. 여기까지. 오늘 오랫동안 접었는데 여기까지 접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